석현 씨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건 11년 전. 당시 아내는 49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밝고 씩씩했던 아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랐건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가 죽을 확률도 있고 살아도 식물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와상으로만 지내는 평생을 그럴 수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좀 나오면 신경학적 그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이제 완전 중증이죠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아휴 참. 혼자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석현 씨의 아내를 돌보는 게 김 씨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보호자의 눈을 피해 학대를 저지른 김 씨.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소리를 내면서 뭔가 이제 의사표시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맞아요 싫다는 의사표시죠. 이 활동지원사 분이 그러면 이 이용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이 아유 괜찮아 뭐가 아파 괜찮아 이렇게 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이제 학대 행위인 거잖아요. 김 씨는 대체 왜 학대를 저지른 걸까? 소위 만만하게 보는 거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네가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뭐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로 따진다든가 하는 이런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본인이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관찰된다는 거죠. 아휴. 석현 씨는 곧장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연락을 해왔다는 김 씨. 자기 물건 놓고 왔다고 찾아달라고 하네요. 이거를 내놔달래요. 찾아갖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 와중에 그게 중요해요? 이후에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는데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왜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걸까? 김 씨를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집에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는데요. 해보세요. 혹시 안 계신가 보네요? 안 계세요. 아침부터 먼지가 나고. 아니,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이게 멀리 가는가 봐.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인기척이 없는 김 씨의 집. 저녁까지 기다려봤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씨죠? 누구십니까? 아, 네. 실화탐사대에서 연락드렸는데요. 뭔 말인데요? MBC 실화탐사대라는 곳인데요. 그냥 끊어버리네요. 이후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김 씨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석현 씨는 가해자 김 씨를 장애인 학대죄로 고소한 상황.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이고 죄명으로는 그다음에 그 내용은 뭐 장애인 폭행 만약에 상해까지 이루어졌으면 장애인 상해 그다음에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이런 조롱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장애인 정서적 학대가 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범죄인 거죠.